연습실. 그런데 뜻밖의 하영이의 오른팔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선생님도 깜짝 놀라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병원 다니고 있어? 근데 천천히. 괜찮아? 괜찮아. 물 한번 먹고. 의사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어? 물 한번 먹고 와서. 어디 응급 저기 딴 데라도 갈래? 응급실이라도? 괜찮아? 의상 지금 시간 없으니까 빨리 의상 입고 한번 하자. 어? 네. 한 번만 입고 저번에 한양 대표 너무 안 입어서 한번 선생님이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 옳지. 부상에도 격렬한 연습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이는 하영이. 이유는 올해 처음 현대무용 콩쿨 시즌을 돌면서 중등부 분야 금상을 휩쓸어온 유망주지만 이번 콩쿨이 무용소녀 하영이가 가장 학수 고대하던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수업이 끝났는데도 다이어트를 위해서 친구들과 한밤에 축구를 하기로 한 하영이. 야, 이게 바로 하영이야. 골! 신나게 뛰고 나니 콩쿨에 대한 부담감도 기분도 한결 나아진 것 같은데요. 괜찮아. 아, 안 된다 그래. 살에 녹아 내렸대. 버스 갈 거야? 나 버스 갈 거야. 은혜야? 그런데 집에 갈 시간이 되니 살짝 걱정이 밀려오는 건 왜일까요? 바깥에 얼마나 지금 충칙한 사건들이 많은데 엄마 아빠 걱정하는 생각 안 해? 뭐 했어 지금? 운동하다 왔어. 참나, 너 일로 들어와봐. 역시나 늦게 들어온 하영이가 아빠는 못마땅한 모양입니다. 운동하느라 늦은 거야.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데 시간을 보고 해야지. 왜 이렇게 시간 개념이 없어? 그래, 나도 운동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는 거지. 하지만 너는 아직 어린애잖아. 애들 다 같이 있는데 뭐가 문제야. 다 같이 있더라도 걔네들도 마찬가지야. 걔네들도 어머니, 아버님이 뭐 걱정 안 하디? 연락이 잘 되면 되는 거잖아. 밖에 나가서 늦게까지 있는데 연락이 잘 되면 되는 거냐고? 아니, 내가 그렇게 늦게까지 있지 않겠지. 지금 봐봐, 언니 몇 시야? 친구들도 다 집에 가는 시간이 있는 거고. 하지만 지금 늦었잖아, 어쨌든. 그리고 연락이 된다 하더라도 너무 늦게 바깥에 있는 거는 아니잖아. 팔 부상에 다이어트 부담까지 겹쳐 유난히 고단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잔소리를 하시니 오늘따라 아빠가 밉고 짜증이 납니다. 아빠하고 자고 관계가 벌어지겠어. 맨날 잔소리가 내가 너무 세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집에 빨리 들어와야겠다는 생각을 좀 있다면 일단 그런 위험에서 조금이라도 더 덜 위험하잖아. 그지? 그렇지. 무용 학원에서 끝나고 힘든 건 아는데 그래도 버릇, 습관을 들여놔야 된단 말이야. 나중에라도 말이지 부상을 입거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부상을 입어서 무용을 못하게 될 때는 어떡할 거야? 다음 날 역사 수업 시간. 시대는 다섯
제국국의 나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런데 하지만 하영이의 머릿속은 온통 부상에 대한